독일 남부의 수도원. 1975년 한 한국 청년이 이곳을 찾아왔다. 그는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So, bitte schön. Hier haben wir gleich eine Abteilung über zeitgenössische afrikanische Kunst. 아프리카와 아시아 여러 나라의 민속품들이 가득한 박물관 한 켠. 그 깊숙한 곳에서 그는 시선을 멈췄다. 전설의 화첩이 그곳에 있었다. 가슴이 막 떨리기 시작해. 아니 이럴 수가 있나 도대체. 벌레 좀들이 그 비단 그림을 갖다가 막 파먹어가지고 사방에 구멍이 뚫어져가지고 낙관 같은 것도 심지어 뭐 군데군데 구멍이 뚫리고 그럴 정도로다가 그냥. 조선 최고의 화가 겸재 정선의 손끝에서 살아난 금강산 1만 2천 봉. 독일 수도원에 잠들어 있던 조선 산수화의 정수가 깨어나는 순간이었다. 성 베네딕토회 외관 수도원. 한국 진출 100년을 맞아 그동안의 발자취를 공개했다. 관심은 당연 한 유물에 집중됐다. 독일의 성 베네딕토회 오틸리엔 수도원에서 돌아온 겸재 정선의 화첩이다. 저 화첩은 1925년에 한국을 방문했던 노르베르토 웨버 아빠스님께서 그 너무나 그림이 좋아서 21점의 겸재 정선의 그림을 사가지고 독일에 갔다가 독일 박물관에 전시했다가 80년 후에 한국으로 반환한 그런 귀한 그림입니다. 그동안 사진으로만 알려져 전설의 화첩이란 별명까지 얻은 이 화첩의 실물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문가와 화첩의 상태를 면밀히 검토했다. 보자기를 펼치자 오틸리엔 수도원의 문장이 눈에 띈다. 이것을 앞표지로 본 것이다. 첫 장을 넘기자 나타나는 금강내산 전도. 금강산 전체를 하늘에서 바라보듯 그린 산수화다. 그런데 전문가는 이 그림이 화첩의 마지막 장이라고 얘기한다. 여기서부터 돼야 될 겁니다. 아마. 네. 예전에는 이렇게 봐가거든요. 네네. 한문은 다 이렇게 써가죠. 네. 이렇게 써가니까 시선이 이렇게 가요. 동서양의 문화적 차이에서 온 오해였다. 화첩은 공자의 이야기를 담은 고사 인물화로 시작한다. 겸재는 화첩의 첫 장에 벼슬을 물리치고 은행나무 아래서 제자들에게 경전을 강의하고 음악을 즐기는 공자의 모습을 담았다. 그림엔 낙관이 찍혀 있는데 이것으로 그림이 그려진 시기를 짐작할 수 있다. 이 인장이 65세 이후에 한 80 돌아갈 때까지 계속 많이 쓰는 인장입니다. 네. 대체로 겸재 75세쯤 됐을 때 네. 1750년경에 그려졌으리라고 네. 생각합니다. 초당 춘수는 유명한 삼국지의 한 대목을 그린 것이다. 그는 매화와 학을 키우며 살았던 중국 선비와 여러 은둔자들을 비롯해 공자, 노자 등 성인들의 삶을 담아냈다. 그는 이들을 통해 유교의 이상과 선비의 풍모를 그리면서도 인물의 옷이나 얼굴, 배경은 조선식으로 변형했다. 그리고 화첩의 마지막은 금강산 그림 석점으로 마무리했다. 성리학적 전통 위에 조선의 자부심을 담은 겸재만의 구성이었다.